이휘향 남편 김부주 조폭 루머 아들 김도현 나이 젊은 시절. 지금은 중년 배우로 자리 잡아 친숙한 이미지이지만 과거 20대 젊은 시절에는 뛰어난 외모와 몸매로 주목을 받았던 스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휘향의 데뷔 시절 사진이 공개가 되며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 이휘향이 루머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한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녀는 과거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야심만만이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입을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방송에서 이휘향은 연기와 가정에 집중하면서 살아왔다. 굳이 가정을 노출하지 않아도 내가 잘 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남편은 내게 아내보다 배우의 자리가 먼저라며 뒷받침해 준 사람이다. 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28년 동안 나를 아껴준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고맙다고 하더라며 남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녀는 남편이 저 세상에 간 지금도 루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조차 감사하다. 더욱 열심히 살 수 있는 이유가 됐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휘향의 남편인 고김부조 씨는 신인 배우로 포항 촬영장에 나타난 이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해 서울로 상경, 당시 MBC 방송국 앞에서 며칠을 기다리며 순수한 사랑을 키워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에 부딪힌 두 사람은 어렵게 결혼식을 치렀다고 하죠. 그 이후 바닷가 옆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외동 아들 김도현을 낳기도 하는 등 눈물겨운 러브스토리가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었습니다. 90년대 이전만 해도 조폭들이 연예계에 진출한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하는 커플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김부조와 이휘향은 틀렸다고 하죠. 한편 주변 사람들에게는 의협 사나이로 불리는 김부조는 지역 언론에서 그를 소개할 때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문구가 바로 밤의 황태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예전 일에서 손을 씻고 지역을 위한 사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봉사활동과 교서도의 위로 공연을 주최하는 등 사회에 공헌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2001년에는 자신의 재산을 한동대학교에 기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시가 40억 상당의 부동산과 문화유물 5천여 점을 모두 기증했었죠. 또한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2008년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